살아나면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. 감염된 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. 네. 예. 네. 근데 이런 이제 티셔츠는 이렇게 담가두면 되는데 아까 우리 그 김선전 주부님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. 네. 모자를 썼는데 화장품이 묻었을 경우에는 모자부터 일단 좀 해볼까요? 예, 네. 모자를 제가 그래서 좀 더 심한 거를 제가 좀 어디 이제 다니면서 보통 이래요, 사실. 세상에. 네. 어떻게 할까요?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모자를 못 쓰는 이유가 이런 그 화장품이 묻어서 잘 못 쓰시는데 제우 같은 경우는 아마 집에서 그 크랜신폼이라고 많이 그 화장지울 때 그거하고 주방용 세제하고를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우선 요건 이제 1:1 비율로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우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먼저 요거다 직접 중성 세제를 먼저, 그러니까 이거 주방용 세제를 이렇게 발라, 예, 한쪽만 제가 좀 해볼게요. 발라주고, 그대로. 잠깐만 잡고 계세요. 그 다음에, 이게 이제 크랜신폼을 그 위에다 한 번만 더. 이렇게. 예,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요 자체에서 여기서 이렇게 섞어주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, 이걸 비벼내면, 그 부분만, 자, 요것만 제가 한번 헹궈내 볼게요. 얼굴에 쓰는 그 클렌징 폼을 이용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예. 주방세제. 어머! 어머, 세상에. 지워진대. 예. 그 부분만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졌죠. 예. 깨끗해요. 정말 이쪽은 그대로 화장품에 얼룩이 묻어있지만 이쪽은 깨끗해요. 이거 이렇게 해서 한 몇 번 해줘야 될까요? 예,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만 집에 해주시면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그 세탁기에다 넣어서 아니면 손 세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시면 깨끗하게. 진짜 신기하네요. 사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깨끗해요. 깨끗하죠. 아니 이런 경우에 사실 다시 쓰기도 참 찜찜하고. 저는 그 운동화 빠는 솔 같은 걸로 막 문질러봤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.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.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용돼요. 예, 세제하고 얼룩하고 서로 맞아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쓰니까 안 지워지는 거거든요.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담가놓았던 여름옷을 황변 얼룩이 담가놓은 지 저희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자. 원래는 아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줘야 된다고 그랬죠? 예. 조금만 더 자 지금 그 옷 자체는 좀 환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러네요. 저희가 지금 이게 과산화수소하고 아까 그 세제를 몇 대 몇으로 넣은 거죠? 보통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50ml거든요. 그래서 250ml 한 통을 넣으면 집에 있는 신옷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하실 때 한 5장에서 6장 정도 250ml 사용을 하시고요. 세제 양은 소주컵을 한 50ml 정도. 물은 얼마야? 얼마 기준? 물은 보통 이제 그 한 20리터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. 20리터면은? 예, 통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일반 집에서 쓰는 그 일반 빨래 삶을 때 그렇죠. 한 통이요. 그 통이 보통 한 20리터 정도 되는데요. 그 정도 한 통 정도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온도가 중요한데요. 온도는 좀 뜨거운 물로. 뜨거운 물로. 알겠습니다. 이것도 환하게 얘도 좀 환하게 살아나는 거예요. 2분만에 이렇게 됐으면은 뭐 30분 담가두면. 좀 보여드리죠 뭐. 이게 이제 이렇게 담가두시면요. 이런 식으로. 미리 좀 세탁해보셨어요. 반만 담가두고. 반만 담가놓고 하는 건데,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나오거든요. 아주 정말. 너무 이렇게 확 대비가 되네요. 이쪽은. 누가 버린 거 제가. 제형대가 있다가 이렇게. 새우같이. 새우같이. 혹시나 색깔 있는 옷은 혹시 뭐 좀 뭐 색이 빠져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? 색상이 너무 진하거나 뭐 우리가 원색으로 뭐 빨간색, 파란색 그 외에만 하신다면 보통 파스텔톤 같은 경우는요. 다 가능합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해결이 됐네요. 자, 빨아서 한두 번 입은 여름옷 그냥 두면 황변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세탁을 하시면 좋고요. 자, 두 번째는 여름옷 보관에 관한 얘기입니다. 자, 여름옷 빨 때 섬유 유연제 대신에 무얼로 헹구면 좋은가? 무얼로 헹구면 좋을까? 방청석에서 다비들이 좀 나오는 이건 좀 아시는 것 같아요. 식초 같은 거, 소주. 식초 볼까요?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열어보면요. 그렇네요. 식초입니다. 식초. 맞네요. 식초. 식초를 쓰면 좀 어떨까요? 전현실 씨 혹시 써보셨어요? 식초를 사용해보긴 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냄새가 조금 나지 않을까. 쿰쿰한 냄새 막. 쿰쿰한 냄새. 보통 보면 이제 여름에 왜 이제 그 보관할 의료는 식초를 하냐면요. 보통 이제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빨아 땡깁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오래 장기간 보관해야 될 거는 될 수 있으면 식초를 해서 세제끼를 제거만 해줘도 충분하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세제끼를 제거하지